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제가 톨스토이의 어디까지 했어요? 장가갈 때까지 했죠. 장가가기 전에 방탕과 그 방탕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주 젊은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 장가 잘 갔죠? 장가 잘 갔습니다. 대개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악체다 뭐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장가를 아주 잘 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전쟁과 평화책을 7번이나 그 아내가 원고 정리해 준 거는 너무나 널리 알려진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쟁과 평화에 딱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목은 부르동이라는 프랑스 혁명가, 빅토르 휴고와 같은 고향이었던 혁명가 부르동이 쓴 글 전쟁과 평화라는 걸 거기서 그걸 그냥 그대로 자기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제가 저 개인 의견입니다. 중요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학을 못 받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어쨌거나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나왔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해드리고, 오늘 이제 이 전쟁과 평화 이렇게 딱 초점 맞춰서 이것만 딱 하나 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모든 문학사, 인류가 낳은 문학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소설 하나만 보라고 강조하면은 전쟁과 평화를 봐야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쟁과 평화를 그냥 보관하면서 제가 처음 본 거는 고등학교 때 그 아주 그 쥐 오줌 싼 종이 같은 걸로 나온 전쟁과 평화 그 6권인가 뭐 몇 권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로 그냥 처음 봤고 그때부터 반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판본이 새로 이제 번역판 나올 때마다 하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여기 인용한 건 주로 이제 박영규 교수가 번역했던 걸 고려대 논문과 교수 로 일단 박영 교수가 번역한 걸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인용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이 소설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모든 문학은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겁니다.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인간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 가가지고 완전히 가난병이 돼가지고 고생했다 일생 동안. 그건 자연재해 때문에 자기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한 권력자에 의해서 감방 가가지고 붉은 딱지 딱 붙어가지고는 평생 동안 취직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 그건 권력에 의한 운명이 횡포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잘하고 있는데 대기업체가 자기 회사를 망가뜨려가지고 그냥 사기당해서 회사 다 뺏기고 완전히 그냥 가난배의 생활을 했다. 그거는 한 재벌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이제 훼손된 거고.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한 남자에 의해서. 한 남자에 의해서 팔자 폈죠. 팔자 폈죠. 이렇게 다 운명이 다른데, 사실 문학은 이제 인간의 운명을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은 자기 인생이 남에게 조종당하는 인생도 있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또 그 둘도 아닌 나는 누구에게도 내 운명을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주체적인 인간. 이걸 이제 헤겔은 시민의식을 가지는 주체적인 인간, 주체의식하고 노예의식, 남에게 지배당하는 걸 노예의식이라고, 소시민의식이고 노예의식이라고 헤겔은 이제 정신현상학에서 그렇게 이제 시민의식과 소시민의식. 소시민의식은 남에게 이제 지배당하는 거고, 그 노예의식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간 사람을 시민의식. 그 근대적인 인간은 뭐냐? 주체적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누구에게도 영향 안 받는 그런 게 이제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주체의식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어떨 때입니까? 불이야. 시대 자체가 불이할 때. 시대 자체가 불이하다는 건 뭡니까? 독재 권력이라든가, 권력, 정치 권력이나, 그 돈이나, 그 세상 지배하는 것은 그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재산 권력, 아니면 완력, 뭐, 그 다음에 자연의 힘, 뭐, 이런 게 아닙니까? 그런 힘에 의해서 어떻게든 지배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권력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그마한 나라의 왕과 나폴레옹과
지금은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차원이 다르죠. 미국 대통령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 몇 십억 정도 넘는 몇십억에 달하는 인간의 운명을 대통령 하나가 뭐 한국에 전쟁 일으킬까 말까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위대한 거는 소설이 세계 걸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운명이 개인의 운명부터 역사의 흐름까지를 한 작품에 다 집어넣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럼 가장 그걸 다 한꺼번에 집어넣은 작품이 뭐냐? 그게 전쟁과 평화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이래서. 그럼 삼국지. 삼국지에는 뭐만 있어요? 삼국지에는 전쟁하는 것만 있습니다. 연애한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삼국지는 남성들끼리의 결의, 형제 맺는 남성들끼리의 의리와 전쟁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거든. 그럼 전쟁과 평화에 뭐가 있느냐? 위로는 러시아 황제부터 장군부터 더 넣고 나가면은 황제였던 나폴레옹까지. 나폴레옹은 그 당시 전 유럽과 중동 일부 이런 데까지도 다 모든 사람들을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권력. 그럼 그야말로 역사를 지배한 황제죠. 황제 중에도 뭐 빌빌하다가 죽는, 뭐 오입도 제대로 못하다가 죽는 황제도 있고, 왕 중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뭐 남은 나라 백성까지도 그냥 죽였다 살렸다 하던 왕도 있고 다 왕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폴레옹 시대까지는 가장 많은 인간을, 그 이전에 알렉산더가 있었지만, 시저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인구 자체가 적었고, 나폴레옹까지는 나폴레옹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했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을 여기에 등장인물로, 중요한 인물로 잡았거든요. 그럼 그만 잡았느냐? 밑으로는 자기 운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주인한테 조종당하는 농노까지. 예. 그 당시 유럽 사회, 러시아 사회에 있었던 많은 계층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사건은 전쟁만이 아니고 성장소설적인 요소, 인간이 어떻게 자라냐는 요소부터 교육, 연애, 전쟁,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사는 거, 행복관, 종교라는 게 뭐냐, 신앙관, 그게 모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 기소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잘 보면요, 그냥 자기 인생관이 서요. 난 이걸 그냥 꼭 무슨 그 기독교인들이 성서 보듯이 놔놓고 글 쓸 거 없으면 이걸 뒤적뒤적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 다 나와요. 뭐 연애하는 것부터 육아하는 방법부터 뭐 여자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냐부터 다 나오거든 여기에. 그럼 그렇게 기적이면 돼요. 그 한 권 가지고. 그럼 내가 텍스트 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의하는 게 이리아드 오데세이와 단테의 신곡과 그다음 레미제라블과 전영화 평화. 그 몇 권만 딱 놔두고 맨날 그것만 뒤적거리면 되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소설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제일 하는데 오늘 이제 전쟁 평화에 나타난 여러 그런 인간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딱 하나에 초점 맞췄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건 또 소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제가 대학 강의할 때 이제 전쟁과 평화 주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다 전쟁과 평화 이래요. 참 시험 문제도 우문에다가 현답, 학생들도 현답이야. 전쟁과 평화 뭐 주제가 전쟁과 평화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걸 톨스토이가 찾은 거예요. 찾으려고 이 주제를 잡은 거다 이 말이죠. 그 원래 톨스토이가 이걸 착수한 것은 우리가 데카브르시티 얘기 자주 했죠. 1825년 12월, 12월 이제 러시아 말로 데카브리, 러시아 발음으로는 제카브리입니다. 제카브리. 이게 이제 데셈버리스트, 영어로는 그런 거죠. 데카브리스트는 12월 당원들,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세계 역사에서 드문 구테타가 아닌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게 처음이거든요. 이걸 쓰고 싶었어요. 톨스토이가 이제 이 러시아 짜르 독재에 항거해서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민주화하고 농노를 자살하게 할 수 있느냐 연구하다가
이걸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일으키게 된 이 군 장교들이 했단 말이죠. 군 장교들이. 군 장교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바로 나폴레온에 있다. 이래 봤단 말이에요. 그 나폴레온이 왜 러시아에 큰 영향을 줬느냐. 그게 바로 러시아 침공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게 언제입니까? 1812년이잖아요. 1812년 그 옛날 달력으로는 8월 이제 신 달력을 고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달력 음력으로는 8월 양력으로는 9월이란 말이에요. 9월 되거든. 이때 침략해가지고 이때 한 건 이제 보로지노 전투라는 유명한 보로지노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딱 초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왜 침략했고 왜 패배해서 그 뒤에 3년 뒤에 나폴레옹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러시아 침공에 실패해서 완전히 나폴레옹이 몰락하기를 걷거든요. 이래 그걸 주제로 삼아서 쓴 소설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 이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파리의 포로로도 잡혀가고 또 자기의 적이었던 한때는 존경했지만은 자기의 적인 나폴레옹을 일대기를 연구하다 공부하다 보니까 아 프랑스에는 혁명이 있었다. 그 혁명이 뭐냐? 1789년 7월 혁명 대혁명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 그걸 보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 자유 이걸 배워서 러시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러시아는 이렇게 못하느냐? 그게 데카브리스트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제 딱 대충 알겠죠. 이런 건데 그러면은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 이 1812년입니다. 1812년에 이제 러시아 침공을 시작하는데 왜 쳐들어갔을까? 힘이 있어 쳐들어갔겠죠. 그럼 이때까지 나폴레옹은 어떤 처지였느냐 하면은 전 러시아, 전 유럽을 다 자기 말발굽알에 넣었습니다. 넣은 게 이미 1805년, 6년 이 무렵 다 넣었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나폴레옹은 어떠냐? 유럽을 다 석권했어. 못한 나라가 어디예요? 스페인이 그 뒤에 이제 점령했고 1805년 정도 되면은 1805년경 5년경이 되면은 스페인과 영국을 빼놓고는 다 점령했어요. 나폴레옹이. 그랬거든. 그 스페인은 곧 몇 년 뒤에 합니다. 1807년, 8년 그 무렵에 하거든. 그게 이제 고야가 화가로서 판단을 많이 그렸던 그게 이제 스페인 가서 이제 소위 그 발티산 게릴라전이라는 게 나왔던 그게죠. 조금 몇 년 뒤에 이제 스페인을 점령하게 되고 영국은 섬나라라서 못 들어갔어요. 그럼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겠어요? 영국이 제일 라이벌이야. 영국 쳐들어가겠죠? 쳐들어가려고 한 게 뭡니까? 그게 트라팔가지입니다. 트라팔가. 이건 여러분 서양사에서 많이 배웠죠? 트라팔가전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패배해요. 나폴레옹 영국의 장군이 와서 나폴레옹이 패배했거든. 영국 침략하려다가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야 가서 그 상륙해야 진 것 같으면 해병대 그때는 해병대 개념이 없었거든요. 군인에. 해병대가 쳐들어가서 상륙을 해야 영국을 점령하는 걸 못하잖아요. 바다를 못 건네거든. 나폴레옹은 근데 포병부대로 그냥 육전 전문가인데 못하니까 아 나폴레옹 머리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뭐냐. 대륙봉쇄야. 그렇죠. 여기서 영국을 침략하려다 못하니까 1806년에 대륙봉쇄를 내립니다. 대륙봉쇄를 내렸거든. 그러면은 1805년에 트라팔가에서 패배한 뒤에 패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은 꼭 복수를 하죠. 복수를 어디다 해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내요? 한강 가서 엉뚱한 놈 대갈통 깨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고는 어디 가느냐? 바로 다른 전투에 갑니다.
다른 전투에 이게 이제 전쟁과 평화 나요. 오스테르리츠라는 전투 여기 갑니다. 여기 나중에 전쟁과 평화 나와요. 이 전투가 여기 지고 바로 이 하거든. 이게 지금 이제 체코입니다. 이 전투 일어나는 현장. 거기에 이제 러시아 황제와 오스트리아 황제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군을 먼저 작살내고 그다음 러시아 황제가 직접 인솔하고 온 군대를 또 작살내버렸어요. 자, 그 어때요? 나폴레옹 이겼죠. 러시아가 패배한 거야. 즉 패배한 것이 바로 전쟁과 평화의 첫 장면입니다. 1807년경이에요. 7년경. 여기서 이제 이 전쟁이 1807년경이거든. 지고 이제 하다 여기서 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바로 대륙봉쇄령을 내렸거든. 대륙봉쇄령을 내리니까 영국에 대륙봉쇄라는 게 뭡니까? 영국이 섬나라니까 전쟁으로는 안 되니까 대륙하고 모든 수출을 그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내린 북한 봉쇄하고 똑같아요. 일체 무역 금지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영국에서 뭐 많은 걸 대륙에서 사가야 되었거든요. 양식부터 뭐 이런 모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지금 그 프랑드르 들판에 거기 나오는 양목을 또 수입해 와야 되고 또 대륙에서는 또 영국을 팔아먹어야 농민들이 살아요. 유목민들이. 그 목장한 사람들 살고 이러는데 딱 봉쇄해버리니까 양쪽 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봉쇄가 될 것 같아요. 북한 봉쇄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인류 역사에서 봉쇄해서 여러분 딸들이 몰래 미운 놈 남자 만나러 간다고 방에 가둬놓기는 됩니까? 가둬놓으면 더 해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는 그 남자만 생각해요. 그럴 때 뭐가 안 되거든. 나쁘게 실패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밀수해버려요. 밀수. 그럽니다. 그, 이제, 그런 봉쇄 속에서, 1807년에, 뭘 하느냐 하면은,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입니다. 러시아 황제와 나폴레온이 평화조약을 맺어요. 화평합니다, 화평. 우리 전쟁하지 마자.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유럽만 건드려도, 그만하면 됐잖아요. 욕심 더 내면 안 되거든. 사실, 막, 자족했으면 나폴레옹은 오래 살았을 거예요. 유럽 지도가 달라져. 지금은 유럽이 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아마. 프랑스 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심내거든. 어쨌거나 화평을 했어요. 왜? 러시아는 자기가 쳐들어가기도 너무나 커. 잘못 먹다면 배탈 나는 걸 자기도 알아. 그래서 이제 화평을 해요. 화평해서 전쟁 안 하고 유럽만 이제 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화평하고는 이제 스페인 쳐들어가 스페인까지도 안 먹고 유럽은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이제 러시아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러시아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국하고 정식 무역을 못하고 밀수입만 밀수출만 하려니까 바다하고 직접 없기 때문에 다른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밀수하기 어렵잖아요. 이래서 나폴레옹 대륙봉쇄 무시해버리고 무역을 해버립니다. 러시아 쪽에서. 한데다가 러시아가 폴란드를 먹었어요. 폴란드는 원래 옛날부터 러시아 그 예속, 준 예속 국가를 지금 폴란드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812년에 나폴레옹이 쳐들어간 겁니다. 그럼 러시아에서는 화평을 했으니까, 1807년에 화평조약을 했으니까 한참 평화시대를 노립니다. 그 평화시대 때 장면이 여기 많이 나오죠, 이 소설에. 평화시대 되면 뭐 해요? 불륜만 늘어나요, 불륜만. 불륜만 늘어나요, 평화시대 때는. 이게 불륜 나오는 게 다 평화시대 때 나오는 거거든, 나오다가. 이러니까 나폴레옹이 화가 나가지고 선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1812년이거든. 자,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바꿔지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림입니다. 알렉세예프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이제 모스크바, 그 당시의 모스크바 시내의 아주 평화로웠던 풍경이죠. 평화로웠던 풍경.
전쟁과 평화에 이제 지금 붉은 광장이 그 당시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저쪽이 지금부터 지금 붉은 광장이잖아요. 그 당시 모습인데 도스토이 자신은 이때 낙마로 다쳐가지고 난 뒤부터 이걸 완전히 착수했고 1867년에 보로지노 이게 이제 러시아와 그 이 나폴레옹이 가장 격전을 벌인 여러분 전쟁과 평화 읽은 사람 하나도 없죠. 읽어도 잘 모르겠죠. 예. 그리고 영화는 다 봤죠. 영화 안 본 사람 하나도 없죠. 영화 중에서 막 전투하는 장면 있죠. 그게 보로지노입니다. 그 전투가 나폴레옹의 운명을 바꾼 전투입니다. 그게 초점이 맞춰진 거거든요. 이 전쟁과 평화가. 그 이제 이게 이제 영화가 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드리 헵번과 뭐 멜파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 전쟁과 평화.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다 들어왔죠. 그 영화가 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만든 7시간 몇 분짜리 거의 한 8시간 되는 이건 그냥 그 당시 이제 이 러시아에서 자기들은 사회주의고 미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나라 최고 작가 영화 만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한 꼴대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소설 그대로 그냥 다 찍었어요. 아 그거 보면요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걸 4시간 정도를 축약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안 봤죠?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했어요? 사러 오면서. 우리나라 돌아왔거든. 그거 가면은, 보다가 중간에 한 15분 내지 20분 쉬는 시간이 있어요. 러시아 영화는 그때 내가 그 들은 얘기로는 뭐, 가서 밥 먹고 또 왔대요. 오전에 시간 보고 밥 먹고, 오후에 또 뭐 그렇게 봤다 그래요. 그 7시간, 8시간짜리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한 반으로 줄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 보로지노 전투가, 그때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공군 동원해가지고, 뭐, 그 병력도 뭐 20만 명인가 동원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공중에 차지했는데, 아, 그 전투 보면요, 실감나요. 비행기에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부터 촤악, 이렇게 비행기가 낙하하면서 촤악, 이렇게 이제 찍은, 하는 데는 아주 유명한, 세계 영화사상 유명한 장면이거든, 그거 하고. 얼마 전에 내가 그 BBC에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영화가 또 나와가지고, BBC 걸, 그 다섯, 5회로 되어 있던가, 있는 걸 다 봤는데, 러시아 것보다는 좀 소설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설이 하도 주인공도 많고, 볼지 아프거든요. 객설도 많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몇 번 봐가지고 딱 줄거리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보면은 좀 재미없는 장면은 넘겨버리고 봐도 돼요. 그랬답니다. 자, 어쨌거나. 그게 이제 보로지노란 말이죠. 이것을, 이 장소를 이때 직접 방문해요. 소설 쓰다가, 아, 보로지노 써야 되겠다. 이래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러 갑니다. 갈 때 그 막 길이 험해가지고 벌써 1812년에서 67년에 있는 거 벌써 50년 전이잖아요. 그 뭐, 그냥 그 전투에 했던 데 그대로 둔 거예요. 아무런 개발도 안 하고 그대로 둬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도르소이가, 그, 이제, 가는데, 가는데, 이, 마차 타고 가는데, 뭐, 빠지고, 뭐, 그, 배도 고프고, 굉장히 고생해서 가요. 가서, 이제, 다 봤거든요. 봤는데, 여러 설이 있는데, 도르스토이는 25만 여 병력 참가했다고, 말하고 7만 여 명 죽었다. 그래 말하는데, 저건 전쟁 사가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딱, 다 보기 싫으면은, 제3권, 제2편, 19, 34장, 요것만 딱 읽으라, 이 말이죠. 좋지요? 뭐, 그래도 난 안 읽는다 하면, 안 읽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읽어보면은, 아, 전쟁과 평화에서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뭐라는 걸 딱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다. 알 수 있다, 말이죠. 그 뭐냐? 보로지노 전투거든. 이 전투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딱 먼저 얘기를 듣고 하면은 굉장히 진도가 빨라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침략하잖아요. 침략에 들어가니까 이쪽에는 쿠투조브 장군이거든.
러시아 쪽에는 이 장군의 정책이 후퇴야. 싸우면은 러시아 군이 괜히 죽어. 죽지 말고 그냥 후퇴하자, 후퇴하자, 후퇴하자. 왜? 우리 땅덩어리 크기 때문에 너 돌아봤자 지금 들어오면 겨울 때만 네 추워서 먹을 것을 물러갈 거다. 이런 무슨 것까지 다 안 해주잖아요. 황제는 막 화가 나가지고 나는 왜 안 하냐 하거든. 근데 계속 들어오다가 스몰렌스크라는 데서 여기서 잠깐 좀 싸워요. 그냥 싸우는 척 해줘. 그럼 구도저브 장군 밑에 참모들은 왜 안 싸우느냐 막 항의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잔소리 말하고 왜 그럽니까? 시간만 보면 된다고. 겨울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겨울 오면 그건 러시아에서 겨울에 전쟁을 할 군인은 지구상에는 없어요. 지금도. 그렇거든. 그래서 스몰렌스크 잠깐 싸운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보로지노 간 거예요. 보로지노는 모스크바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옛날에 똘스토이 갈 때는 그렇게 애를 먹어서 갔지만 지금은 뭐 버스 타고 우리 그때 몇 시간 걸렸더라. 얼마 안 걸려요. 한나절 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파스트르나크 묘지도 보고 이래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전투에 이제 갈 때 여기서 이제 드디어 대격전이 벌어졌거든. 벌어졌는데 여기 이제 바로 모스크바 앞이기 때문에 부도쪼부도 여기다 이제 군인들 배치했단 말이죠. 딱 배치하고 있거든. 이쪽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배치했어요. 그 여기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나폴레옹이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여기서 엄청나게 한 3분의 1가량의 나폴레옹 병력이 여기서 희생당합니다. 물론 러시아 군대도 희생당해요. 이래서 여기서 그 희생자만 없었으면은 나폴레옹이 전 러시아를 점령하고 어쩌면 러시아는 그때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았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겼으면은. 3분의 1의 병력을 잃지 않았으면은. 근데 여기서 3분의 1 병력을 잃었어요. 왜 잃었느냐? 나폴레옹은 전략의 천재인데 잃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대평원으로, 대평원에다가 러시아는 뭐 산이 없잖아요. 약간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있을 정도라서 다 보여요. 그리고 옛날 전투를 하는 건 다 보거든요, 이렇게. 대포 쏘면 저 누가 맞아 죽는 것도 이 안경으로 보면 다 보여요, 상황을 보면. 다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다 이렇게 보고 합니다. 다 보여요, 상황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질 이유가 없어요. 더구나 나폴레옹은 포병 전문이고 이러거든. 근데 여기 완전히 참패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까지 점령했지만은 페테르부르크는 점령 못했거든요. 모스크바 점령했지만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는 있다. 이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이 나폴레옹 그때 패배한 게 러시아 오늘 있게 된 원인이다. 이래 말하고 왜 졌을까? 비가 와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빅터 류고 워터루 전쟁할 때 나폴레옹은 왜 졌어요? 비 때문에 졌죠. 비는 완전히 그냥 나폴레옹의 원수야. 비와 이제 포병대 대포를 못 굴려가서 워터루 전투에서 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빅터 류고 레미제라블에 나온 거죠. 그건 이제 돌스토이와 빅터 류고가 만났다 그랬죠.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시간에 만났다 그랬죠. 두 사람의 역사관이 똑같아요. 여기도 이 전투가 벌어지기 이틀 전에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나폴레옹이 방수화를 신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그 산길에서 이 아랫돌이 젖어가지고 코감기가 걸려요. 코감기 걸리면요.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머리가 멍해져요. 그럼 나폴레옹이 바로 코감기 걸려서 이튿날 전투야. 그럼 지가 앉아가지고 이제 다 보고 자기 부하들이 죽는 걸 다 보고 그냥 멍하니 그전 같으면은 빨리 빼가지고 그냥 살려주고 희생 안 시키죠. 근데 죽는 걸 다 보고 멍청하게 그냥 있은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코감기가 러시아를 살렸다. 그 은혜는 나폴레옹 코감기다. 코감기는 왜 걸렸느냐? 나폴레옹의 부관이 나폴레옹이 외출할 때 방수화를 빨리 바꿔 신겨야 되는데 그걸 안 신겼어요. 깜짝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지가 안 하거든. 옷 입는 것도 부관들이 다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안 신기니까 그냥 단화를 신고 나갔다가 아랫돌이 다 젖어서 감기에 걸려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역사학자 하나가 바로 오늘 러시아가 있는 것은 나폴레옹의 부관 덕분이다. 그 부관이 방수화를 갈아 신지 않게 해서 지금은 러시아가 있다. 이런,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걸 반박한 겁니다. 반박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빅토르 유고가 어떻게 했어요? 워터루 전투는 뭐라 그랬어요? 19세기 그 돌적이다. 그랬죠? 돌적이다. 저는. 톨스토이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다. 나폴레옹은 이미 출발할 때 지도록 돼 있어. 러시아에서는. 지도록 돼 있는 거, 그건 뭐냐? 신의 섭리야. 역사가. 그 신의 섭리사관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신의 섭리다 이래 나오죠. 신의 섭리로 나오는 것이, 다 그때까지 역사는 왕이다 한 줄 알았어요. 역사관은 이래 변하거든요.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역사의 흐름은 뭐냐면은, 초기에 옛날의 역사학자들은 신의사관이라고 그래요. 신의사관. 역사학계에서는 그걸 신의라는 게 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적 기적을. 신이 다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뭐 똑같아요. 중국이나 그 이집트나 그리스나 똑같아요. 역사나. 어느 나라 역사나 다 신의사관이야. 신이 다 인간 만들어가지고 다 역사를 그냥 움직이고 내 운명도 신이 해줬어. 그 팔자, 그게 사주팔자예요. 어느 나라 다 그랬어요. 이러다가 조금 더 이제 봉건제 시대 들어와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연구하는 역사관이 뭐냐 하면은 윤리사관입니다. 윤리사관. 윤리사관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정의는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의는 이렇게 가지고 올라. 다 정의는 이긴다 해가지고 승자가 정의에 옳은 사람이었다는 걸로 다 맞춰서 역사를 썼어요. 그랬죠? 다 그랬어요. 진짜 의자왕이 그렇게 방탕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라가 침략해놓은 뒤에 그냥 고쳐버릴 수도 있고 난 그렇다고 보거든. 아니 바람 뭐 적당히 왕들이 바람 안 피운 왕은 어디 있어요? 적당히 피우긴 피웠겠지. 그러나 삼성궁에 말도 안 났어요. 그 낙화하면 그거 가봤죠? 거기 삼천궁에 살면 딴 사람 어디가 사노? 밥할 데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윤리사관이야. 승자 위주로 그냥 궁예는 아주 나쁜 놈이고 왕건은 착한 것처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궁예도 착했겠지 뭐. 윤리사관이야, 이게. 이러다가 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물론요, 윤리사관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어? 종교사관이죠, 종교사관. 이게 뭡니까? 중세,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석가님의 뜻에 따라서. 다 그랬죠? 내 운명도. 뭐, 가만, 석가님. 여러분, 뭐, 비가 와도 그냥 하나님 비그치게 해주세요. 그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구름에게 감사 안 하고. 이런 거거든. 그 다음, 이제, 이 나가다가 실증사관에 나와요. 실증사관. 실증사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18세기 이후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지 착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 실증사관입니다. 적어도 톨스토이 시대는 실증사관까지 간 거예요. 맞거든. 그럼 실증사관에서 이제 또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럼 역사 지배하는 게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힘은 왕에게 있다. 그다 왕조사관이죠. 왕조사관. 이제 왕조사관이 되잖아요. 이때까지 왔는 역사학을 톨스토이는 부정한 거예요. 러시아, 우리 운명을 다 짜르 황제, 그 잘나지도 않은 놈, 이놈이 쥐고 있다. 톨스토이 긍정은 싫은 거야. 그건 뭐냐? 아, 그게 신의 섭리라고 말했어요. 신의 섭리란 말은 구체적으로 하면 달라요. 나중에 그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소설의 핵심은 왕 자체가 역사의 노예다. 신의 섭리로 도저히 역사 흘러가는데 왕이 다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가 다 노예다. 나폴레온도 역사가 노예다. 이래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이다. 대충 알겠죠.
그럼 개인은 이 소설이 위대하다고 내가 자꾸 강조하니까 개인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걸 보세요. 안드레이 공작은 기억나죠? 그 볼콘스키 가문에 군에 갔다가 부상 나타샤 애인이었다가 그 아내 죽고 나타샤와 연애해가지고 재혼하려고 그러다가 군에 갔다가 부상당해서 그 죽어가지고 있는 그 비극적인 인물이 있죠. 이게요. 24장에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24장에 보면은, 그, 보로지노 전투가 벌어지는 지기 전날 밤에 잘 때 고뇌가 나와요. 아, 그거 보면요. 참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병사들 생각이 나요. 그, 예감이 가요. 아, 내가 죽는구나. 왜? 자기가 군에 나온 동안에 자기 애인 나타샤는 뭐 했어요? 딴 남자 생겨가지고 바람 피웠죠. 그거 다 알아. 근데, 아니, 지 약혼 여가 바람 피우는 걸 자기는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남자 죽일 수도 없고, 여자 다시 뺏어올 수도 없고, 자기는 군에 몸담고 있는데. 그런 소설에서 이제 착잡하죠. 그 조국에 대한 사랑은 있어. 근데 자는데, 그럼 여러분, 삼류 소설가가 썼으면 어떻게 썼겠어요? 아, 나타샤는 있고, 내 조국을 생각하자. 내일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장교니까. 더구나, 장군을 그, 저, 뭐, 측근이거든? 어? 그, 근데 이건 그래 안 나와요. 사랑을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거야. 그, 나타샤 그런 걸 이미 자기도 파혼하고 좋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에 대해 생각나. 그 다음에는, 아, 이게 톨스토이다 와요. 아군들의 반감. 왜 내 군인들이, 내 병정, 내 부하들이 장교들이나 이 장군들에 대해서 다 조금 반감이 있느냐. 딱 일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크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도. 이게 톨스토이가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그 대단한 작가지요. 어? 조국은 마지막에 생각나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기 전투에 지면. 어? 어쨌거나 그 애매한, 막연한 어떤 그 자기 인생을, 마지막을 고뇌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저런 걸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소설 보면서 이게 뭐 잘 썼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걸 잘 못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형편없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야, 여러분들 소설 보는 눈이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처럼 이렇게 그 평론가들 보면, 아, 이런 장면 보면 탁 인용해야 된다. 그렇게 딱 표를 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이 또 이제 위대한 거는 나폴레옹을 아주 자세히 잘 그렸어요. 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똑 이거 여러분 자료에 없을 거예요. 찍으려면 찍으세요. 불룩한 배 위에 부드러운 선을 그리는 흰 조끼 위에다 가슴 트인 푸른 군복을 입고 짧은 다리로 통통한 넓적 달리는 흰 고라니 가죽 바지로 싸고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목이 긴 승마화를 신고 짧은 머리털을 빗질한 모양으로 넓은 이마 한가운데에 한 주먹 머리털이 나폴레온, 그 여름 영화에 나온 나폴레온 보면 요 장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이어보고 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모습이. 그렇죠? 그래. 살이 찐 흰목은 검은 군복 기틀에서 더 희게 보여. 몸에서는 오드 꼴로뉴크 하는, 꼴로뉴크 하는 거는 그 독일 도시 쾰른입니다. 쾰른. 쾰른에서 그 향수를 만드는 건데, 그랬다고 이제, 쾰르는 물. 쾰르는 물. 오가 물이잖아요. 프랑스 말로. 그 쾰르는 물. 그 쾰르는 향수예요. 그 냄새가 풍기기 있었다. 아래 턱이 튀어나온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통통한 얼굴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이거 보십시오. 부드러우면서도 위엄 있는 황제다운 환대의 표정.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딱 이래 대하면은, 좀 처음 딱 대하면 조금 서먹하거나 호기심을 나타내거나 반감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친밀감을 나타내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어디 모임에 가면 어때요? 항상 웃어요. 참 그 사람들 존경할 만해요. 함부로 욕할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하나도요. 국회의원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욕은 하지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거. 어? 그 당선되려고 선거한 거, 그 겪어보십시오. 그, 아이, 그, 보통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 시키지도 못해요. 응?
그런 거거든. 보면, 그 속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 썬증 있었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뭐 그냥 오랜만에 하고 뭐 악수하고 뭐 안파는 대통령 보면 항상 그냥 독재자. 박근혜도 보면 어디 가도 그냥 항상 이렇게 거기 갔다 갔다 하는 그 인사법 예의 없지만은 나폴레온 그만큼 천하를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표정으로 싹 이렇게 그러면서도 딱 위에 있는 이런 걸 딱 꿰뚫어서 황제다운 환대의 표정 저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야 잘 썼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런 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읽어본 뒤에도 그러면 이제 소설을 헛본 거죠. 알겠죠? 보라질러전트 2일 전에 비가 왔어. 아까 말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료에 안 나왔을 거예요. 방수할 이건 시종이 러시아의 구세주였다. 이대로 본문에 나와요. 프랑스 군대가 여기서 일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 반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돌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럼 돌스토이 여기서 하는 뭐냐? 아까 신의 섭리라고 그랬죠. 신의 섭리라는 것이 이걸 이제 지금 이제 평론가나 러시아 문학자마다 다 해석이 다른데 이것을 보통 말하기 좋게는 민중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민중사관? 이 서로가 안 맞다. 도스토이의 표현으로는 신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신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의 신의 섭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럼 도스토이가 말하는 건 뭐냐? 도스토이가 이때 쇼펜하우어를 읽었거든요. 전쟁과 평화 그 쓰기 전에 쇼펜하우어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쇼펜하우어와 칸트에 심취했는데 쇼펜하우어 중에 난 그걸 생각했어요. 의지의 표상으로서 세계라는 게 있죠. 그 쇼펜하우어 글 중에 그게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바위 하나도 다 그 의지 속에 의지가 있어가지고 바위로 나타나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못생긴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 어쨌거나 그 마음이 형상 의지 그 의지를 나타낸 그 표상으로서 이 세계 만물이 딱 그렇다 이런 그 내면을 말한 거거든. 그럼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 개인 개인의 의지 그 나폴레옹에게 강제 동원돼 가지고 총 메고 이제 러시아 원정에 나섰어. 나서 갈 때 병사들이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가다가 좋다. 내 이번에 러시아 가서 처녀 하나를 내 안에 삼아야지. 가서 보석을 좀 훔쳐와야지. 욕망이 생기면. 생기면은, 아, 가도록 마음이 돼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욕망과 의지, 이런 것들이 쭉 다 직결돼서 그게 하나로 뭉쳐진 거. 그럼 그 하나하나의 욕망을 다 이렇게 그 길을 받아가지고 나타내가지고 그 대중을 움직이는 힘. 그게 나폴레옹이라고 본 겁니다. 도스토이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되죠. 세계 지도자라는 뭐냐? 그럼 그 민중의 하나의 의지를 다 합쳐서 그걸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지도자다. 그게 정치가다. 그게 영웅이다. 이런 거거든. 그게 이제 제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마음 변해가지고, 아, 나 러시아 침공하기 싫어. 돌아가. 그러면은, 나폴레옹 말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의지는 러시아 쳐들어가야 돼. 나폴레옹 죽이고 살아도 쳐들어간다.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신의 섭리 사관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네,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이러면. 자, 이래서 이게 이제 보로지노입니다. 보로지노 우리 갔던 거, 그때 서령희 선생 갔죠? 기억나죠? 참 감동적이었죠. 이게 그 이제 안내판 있는 거고. 저게 보로지노 전투 기념탑입니다. 100주년 기념탑이고. 이게 도스토이가 여기 이제 이래요. 이 위치가. 이 역사 박물관 이쪽 옆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당 같은 게 기억나죠? 그 성당, 그 성당이 아니라 수녀원인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 수도원장을
돌스토이가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거기에 묻고, 거기 묵으면서 그 일대를 쭉 다 답사한 겁니다. 하고 나중에 돌스토이 기념 방문으로 그 역사 박물관을 세워가지고 이 집안에는 완전히 돌스토이 것만을 전쟁과 평화의 박물관이에요. 전쟁과 평화만 다 해놨거든. 이겁니다. 들어가면, 이게, 이건 성당 그거고, 그 이제 수도원 그거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과 평화관은 모든 걸 다 여기에 다 전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것도 그 전시된 겁니다. 이건 누군지 모르지만은, 서영진 선생 어딨노? 눈 좋은 사람 좀 찾아봐요, 빨리. 어딨어요? 못 찾았어요? 이정희 선생님 금방 알겠는데. 어쨌든 여기 있어요, 서영진 선생님. 반드시 있을 거야. 아니면 빠졌나? 이거 할 때 딴 데 가서 사진 찍었나? 이게 조선군 아니야? 자, 이래서 이제 이걸 수정 보완해서 단행본으로, 1869년에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이게 볼 거 없죠. 그럼 돌스토이 이걸 쓸 때 가장 참고를 많이 했던 것이 티에르라는 사람의, 티에르의 통영정부와 재정사라는 20권짜리 역사책입니다. 나도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나폴레옹의 그 대화도요, 황제 같은 사람 나폴레옹 말을 어떻게 했을까, 그 대화가 실제로 궁금하거든요. 너무나 자세히 나와요. 그 전투 전날 나폴레옹이 굉장히 들떠 있었대요. 여러분, 들뜨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들뜨는 거는 뭔가 실패를 예견하는 거예요. 관상학교를 보면. 괜히 그 전투 벌어지기 전날 나폴레옹이 막 들떠가지고 막, 뭐, 지가 막 지 혼자 막 얘기하면서 뭐, 신이 났어요. 막. 감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코감기 해가지고 주치의를, 의사를 불렀는데, 아까 배야, 코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하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야? 이런 것 하나 못 고쳐요.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코감기는. 그때 어떻게 고쳤겠어요? 그러면서 막 과학을 욕을 하고, 굉장히 들떠가지고 말 많이, 말이 괜히 많아져요. 그게, 자, 저런 티에르의 기록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폴레옹 같은 사람 대화가 어떠냐? 굉장히 겹쳐 높아요. 한마디 말하면은, 그 말을, 그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꿰뚫어 듣고는 그 다음 딱 그 핵심을 대답해요. 그 황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경력입니다. 이 사람 경력이. 파란만장해요. 이 사람이 파란만장해요. 그, 이, 나중에 국회의원 됐다가, 이, 나중에, 이건 이제 그 전두 장면 그린 거고, 이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프랑스 공치고. 나폴레옹입니다. 절에 앉아가지고, 다 보는 겁니다. 죽는 것도. 다 봐요. 다 보여요. 죽는 거 보고도 감기 걸려가지고 멍청하게 있은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요. 시험 보면 한 10점은 손해봅니다. 이거 이제 유명한 대열이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소설에서 돌스토이가 역사는 이래 흘러가는 거다. 신의 섭리에서 흘러가는. 그러면 요지는 뭐냐? 왕, 황제, 장군, 재벌, 다 그거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역사는 노예야. 어? 역사 흐름 노예야. 근데 그 맞아요. 나는 돌스토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리가 있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의지대로 하느냐?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몇 가지는 있죠?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입안에서는 안 돼요. 반자에 결정해버렸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 혼자 먹을 때만 돼. 친구하고 만났어도 내 의지대로 안 돼. 왜? 친구가 고집이 세가지고. 밥 한 끼도 내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밥 먹는 게 이것도 신의 섭리인가? 참 주체적 인간이 된다니 어려워요. 그런 걸 머릿속에 두시고. 근데 이 작품이 위대하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역사의 흐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 어떻게 살까 궁금하죠.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그 민중의 위대함, 그걸 톨스토이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가 해안이죠. 라브루시카라는 농노예요, 농노. 그 장교들의 농노야. 러시아 군인들은 장교가 농노를 데리고 가거든요, 입대할 때. 어? 농노야. 이게 어떻게 주인이 가버리고 나폴레옹군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되게 끌려가. 끌려가다가 나폴레옹을 만나요. 나폴레옹도 이제 말 타고. 가다가 그 포로를 데리고 프랑스 포로 하나 잡았습니다. 아, 그래? 정보증 먹게 내한테 데려와. 데리고 간 거야. 나폴레옹하고 같이 말 타고 가면서 이제 나폴레옹하고 대화합니다. 이 대화 장면이거든. 그 뭐냐? 이래요. 삼전, 수전 다 겪은 듯한 거만하고 파렴치한 하인 한 사람. 이게 라브루시카라고 하냐야. 근데 나폴레옹한테 가니까 나폴레옹이 묻거든. 그래. 뭐, 어디 고향이 뭐냐? 가니까 뭐다? 가니까. 이 전쟁은 어떨 것 같아? 물을 거 아닙니까? 장군이 이제 농노지만 이제 농노들 생각을 중요시 하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전투가, 곧 전투가 있다면, 오래 끌지 않고 승부가 가려진다면, 당신네들이 이길 겁니다. 그러나 3일을 넘기면은 그때는 모르죠. 그러면 그때는 모르죠라는 말은 당신들이 진다는 것을 말 못할 뿐이에요. 왜 못합니까? 농노도 그런 말 하면 지 죽는다는 거 알거든. 어?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는 이 농노가 바보 같은데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구나 알아요.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대단히 현명한 거죠. 대단히 현명한 겁니다. 아는 척 하면 복잡해지죠. 황제 대접해야 되니까. 그런데 통역이 또 거짓말해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거짓말 하거든. 그래 놓고 가만히 보니까 라브루시카가 황제한테 좀 압을 해야지 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폴레옹한테 대골랑 당신 내한테는 보나파르트라는 위대한 인간이 있는 거 우리도 잘 안다. 그는 세계를 평양 것 아닙니다만 이 나라는 사정이 좀 다르니까요. 이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통역관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는 나폴레옹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기를 막 세계적인 영웅으로 보니까 기분 좋았잖아요. 황제도 다 그래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날씨 시원해지만 시원한 건 느끼고 다 똑같거든요. 아무리 위인도. 기분 좋으니까 나폴레옹이 아, 이 친구한테 내가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걸 말해주면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랄까. 그 놀랄 모습이 보고 싶은 거야.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응? 지금 싫어합니다. 싫어요. 실험해보고 싶었어. 이래서 나폴레옹이 바로 그게 나다 말했거든. 하니까 이 친구는 막 그때까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도 깜짝 놀라는 그냥 해줘야 이게 인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막 사형장 나가는 것처럼 막 일부러 놀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을 주고, 돈은 또 주고, 고향의들의 세를 놓아주듯이 그에게 자유를 줘. 그래서 돈 좀 주고. 그래, 너 고향으로 돌아가. 딱 살아났어요. 어때요? 그 전쟁 역사의 흐름을 확 그리면서도 저런 장면에 딱 집어넣는 거. 이게 이 소설의 위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농노까지도 다 지사할게요. 여러분, 개미도, 하찮은 벌레도, 빈대도, 벼룩도 잡으려고 여러분 잡힙니까? 바짝 뛰죠? 하물며 농노는 지 살 방법을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쏟고 있죠. 가정부한테. 아,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가정부라는 말 뺍시다. 좀 빼주세요. 그 말을. 자, 이래서 이 소설 이제 지금부터 이게 내용인데, 내용은 뭐 지금 간략하게만 말하면은 볼콘스키 집안, 로스토프 집안,
레조프 집안이 세 집안의 이야기고, 이 집안에는 남자 주인공 안드레이, 아내가 출산 중에 죽어버리고, 아내가 죽은 뒤에 막 그냥 인생 패시미즘 비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칩거하는 중에 나타샤가 그쪽으로 그 진행하는 걸 보고는 나타샤한테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절망했을 때는 미녀밖에 치료 방법이 없어요. 반해가지고는 둘이 연애하잖아요. 그리고 약혼했는데 이제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격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꼴통이거든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꼴통 영감입니다. 이 집은 부자고, 이 집은 굉장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귀족 집안인데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안드레이가 이 집안 딸하고 결혼하라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여러분, 남녀가 좋다는 걸 말릴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맨날 하는 말로 하나님도 못 말린다 그랬죠. 응? 그러니까 그 떼놓으려고 지금 상처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시간을 벌어라. 한 1년 동안만 전쟁에 갔다 오더락 하고 전쟁으로 아들을 보내버리잖아요. 보낸 동안에 나타샤는 바람이 나버리고 이 자기 아들은 그 번뇌로 죽은 겁니다. 그 자기 약혼녀가 배신한 데 대한 그 번뇌가 오히려 내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왜 죽었느냐. 그 죽도록 사주팔자 타고 났을까? 그렇게 안 보고, 여자의 배신이 그 남자에게 많은 번뇌, 그 남자를 막 복수하려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남자가. 그렇게 끝이 않아요? 그러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걸로 난 그렇게 읽거든요. 그게 이제 운명이죠. 그 자체가 운명이죠. 이게 이제 이 집안이고. 이 집안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꼴통. 아주 꼴통. 꼴통이고, 그 귀족들의 체면, 이런 것만 아는 사람이고. 이 집안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인간미 있고, 인정 있는, 그야말로 그냥 인간적인 귀족. 그 아버지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샤. 애칭이 나타샤죠. 나타샤가 미녀로 나오는, 여기 나오는 오드리 헵번. 이 바로 이 나타샤고. 근데 이런 여잔데 결국은 형편없는 남자에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저것도 이제 도스토이 그 인생관이에요. 아무리 이쁜 여자고 똑똑하고 사람이 좋아도 착해도 남자 플레이보이한테는 당할 재주가 없다. 여러분들은 프레보이 그동안 한 번도 못 만났죠. 그건 여러분들이 미녀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위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안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집안을 정리하는 거고. 베조프 집안은 피에르라는, 이게 이제 그 정통이 아니죠. 서자죠, 서자. 서자. 피에르는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가지도 못했다가 살아있을 때는 서자라고. 죽은 뒤에 유산을 받아서 돈이 많아지니까, 돈 많아지면 어때요? 꼭 여우 같은 여자를 중매 세워가지고 들어와요. 들어가죠.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는 피에르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을 피우고, 그 아내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그 아내한테 배신 당해서 피에르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집니다. 인생관을 바꿔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전쟁이 다 끝난 뒤에 나타샤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첫 장면부터 나오거든. 첫 장면이 뭐냐. 1805년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황태후 여관이 파티 여는 거. 파티 여는 거 나왔다가, 모스크바 무대를 바뀌면서 로스토프 집안, 나타샤 집안이죠. 나타샤 집안에 나오는 거. 이게 딱, 이게 피에르고 이게 나타샤입니다. 영화에 보면 첫 장면이 저기 딱 나오잖아요. 저게 뭐냐면 암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둘이 친했어요. 친했는데 결혼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 짝이 있다. 서로 이제 나중에 나타샤도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피에르도 아내 죽고 고생 시큰한 뒤에 만나가지고 전쟁 끝난 뒤에 이제 결혼한 거죠. 로스토프 집안입니다. 로스토프 집안은. 로스토프 집안 다 했고, 볼콘스키 집안. 그거는 시골에, 아버지가 괴팍하다 그랬죠. 돈은 많은데 괴팍해가 응거해가지고 사는 집안입니다. 여기고. 여기 이제 친구가, 데니소프와 돌로프다. 이게 이제 바람둥이죠. 이 바람둥이가 피에르 아내와 그 아내는 뭐 꼭 이 남자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가 주로 이제 바람 피우는 거고. 제 2권은 니콜라이가 귀가해서 겪는 겁니다. 피에르가 유산받아서 거부가 되니까 엘레나는 형편없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고. 돌로프, 아까 나왔죠. 그 군인, 완전 프레이보이. 이게 이제 엘렌을 유혹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래서 아내가 이렇게 완전히 외도해버렸을 때 피에르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요. 프리메이슨은 또 저거 복잡합니다. 프리메이슨은 뭐 저것만 가지고 강의 한 달 해도 돼요. 복잡해요. 지금도 프리메이슨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도 온 세계를 움직이는 건 프리메이슨 회원들이라 그래요. 난 뭐 그런 건 안 믿어요. 희한한 소리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쨌거나 그 프리메이슨 학자들은 미국 대통령이 딱 그러고 미국 국기 뭐 여보면 다 프리메이슨 그 암호가 다 그 안에 있다고 뭐 해설한 책도 있고 그래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안드레이는 오스텔리츠 전투에서 부상당해서 귀가해보니까 아내가 죽어버렸죠. 아내가 죽은 뒤에 그때까지는 무신론자였다가 범신론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비극을 겪을 때는 다 신을 찾아요. 무신론자도. 피에르는 완전히 바람 나버렸고, 안드레이가 비관론에, 자기 아내 죽고 비관론에 빠졌다가 나타샤에게 사랑을 느껴서 청혼해서 연기하라고 1년 동안 전방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왜 사랑은 하나밖에 없고 여러 개 있을까요? 나타샤는 모스코바에서 엘렌 오빠 아나톨리한테 유혹당해서 바람난 거고. 이게 유명한 파티죠. 저게 아마 음악 중에 나타샤의 왈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악. 근데 저거 말고 진짜 그 주제곡이 있는데 그 주제곡은 안 나오더라고.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이게 좀 느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남자를 보고 좀 느끼해야 교양이 있는 여자지. 야, 그 남자 잘생겼다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바람기가 있는 겁니다. 제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딱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도 밥맛 떨어진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나타샤가 반해가지고 둘이 몰래 도망가자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걸 나타샤 집안에 있던 사촌이 듣고 몰래 듣고 나타샤 방을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못 가요. 만약에 열었으면은 나타샤 인생 거기로 종치는 거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피에르가 와가지고 그 남자한테는 벌써 다른 여자가 있고 네가 완전 속았다 하니까 그때 나타샤는 막 자살까지 하려고 완전 절망에 빠집니다. 그랬다가 전쟁이 나니까 피란길을 올랐다가 이제 자기 파혼한 약혼 남자 안드레를 만나는 거죠. 제 3권에서는 묵시록 입장에서 보면은 나폴레옹은 반그리스도적이다. 저건 이제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보면 그렇죠. 이건 이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나타샤를 유혹했던 그 나쁜 놈 있죠. 그 안드레이 둘이 나중에 안드레이가 막 찾으러 다닐 때는 못 만나다가 나중에 만나요. 그때는 안드레이도 용서를 해줘요. 또 용서 안 할 수도 없지 뭐. 다 부상당해가지고 모스크바 철시하는 겁니다. 철시해서 갈 때 피에르는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거든요. 포로가 돼 가서 있다가 그 나폴레옹군이 완전히 괴멸할 때 그 러시아
빨치산에 의해서 탈출합니다. 이 남자가, 이 개를 뜬 이 남자가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만났던 농민입니다. 그 농민이, 저 농민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피에르가. 아마 저 농민 도움 없었으면 피에르도 그 얼어 죽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모스크바에서 철수할 때 피난갈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서울 떠날 때 아마 저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서울 피난갈 때 이런 걸 그렇게 멋지게 쓴 작가가 아직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맨날 술만 먹고 노느라고. 나타샤가 1813년에 이제 1812년에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나폴레옹은 완전히 철저해버리고 13년에 피에르와 결혼합니다. 그랬다가 에피로그에 가면은 20년에 피에르는 세 딸과 한 아들 사남매죠. 어머니가 된 나타샤 튼튼하고 아름답고 다산한 암컷. 저게요. 지금 또 뭐 페미니스트들이 막 암컷했다고 또 뭐라 그렇게 모르는데 나는 저 표현이 너무나 인간미가 있어요. 저 장면을 저거는 이제 에피로그입니다. 에피로그. 전쟁 끝나고 이제 다 끝났어. 결혼하고 끔찍 뒤에서 1820년대 되니까 나타샤가 저를 변해 있고 이미 뚱 보고 미모에도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향수 옷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쓰는 건 뭐냐 오직 애들과 남편과 가족 이것만 신경 쓰는 여자. 여러분 안 그렇죠? 지금도 옷도 신경 쓰고 뭐 향수도 바르고 그러죠. 근데 여기 나타샤는 안 그래요. 저기 보면 전혀 그런 신경 안 쓰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여자는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그런데 신경 안 쓰는 이 여자 이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게 도스토이의 여성의 행복관입니다. 행복관. 미러리 어떻다는 건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애들이 한참 이제 막 재롱 부릴 때. 저러다가 또 언제 슬퍼요? 애들이 장가 시집 가버렸을 때. 장가 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밀려났을 때. 그때 또 비애를 느끼겠죠. 근데 그때는 안 썼으니까. 이걸로 끝나요.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안드레이의 사랑.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거죠. 바람둥이의 약한 미녀. 이것도 딱 알겠죠. 그러니까 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안나 까레니나를 할 건데, 그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진실한 남자보다는 바람둥이 남자를 좋아해요. 안나 까레니나도 그래 나오거든요. 네. 나는 바람둥이가 아니라서. 끼가 없어, 끼가. 피에르. 나타샤와 피에르. 둘 다 깊은 상처를 가진 뒤에 만나서야 그렇게 오랫동안 소년, 소녀 시절부터 알았던 그 두 남녀가 결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처도 이렇게 구두조부 장군입니다. 어떤 상처도, 그 인간이 성숙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걸 이제 이 소설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 이 장군은 가산성당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Patience and time.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우리나라 영화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나오죠. 참고 기다려라. 나폴레옹 퇴각. 프랑스 깃발 불태워지고. 이게 전쟁, 이게 러시아판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배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배우가 더 이쁘다 그래요. 근데 러시아가 더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제일 미녀를 이제 오드리 헵번하고 경쟁시키려고 제일 미녀를 뽑았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오드리 헵번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여자가 더 이쁘대요. 이 여자가 더 이쁘다 그래요. 그럼 도스토이 역사관 한마디로 뭐냐? 신의 뜻을 승인으로 행해진 것이거나 선택된 인물의 의지를 예정된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은 신의 뜻을 승인에 의한 것이다. 이게 낡은 역사관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웅사관이에요. 실증사관이 나온 뒤에도 여웅사관이 한참 판을 쳤거든요. 역사학과에, 역사학계에서. 왜? 칼 라일 같은 사람은 여웅숭배론 썼잖아요. 여웅들이 역사 지배한다. 저것도 일리가 있죠. 그럼 또 쓰는 그걸 이제 부인한 겁니다.
부인하고 그런 농노 의지부터 모든 의지들이 모여서 그걸 그 콘덕 그 교향곡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그 많은 민중들의 의지를 모여서 지휘하는 지휘자. 그게 이제 영웅이고 정식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봤을 때 그 사람조차도 그런 영웅들의 의지에서 떴다가 사라지는 역사의 노예. 그걸 신의 섭리라는 것이 그런 영웅들은, 영웅이 아닌 민중들은 많은 의지를 신의 섭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관에서 말하는 신의 섭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비판적인 과학은 신이 인류 일에 직접 관여했다는 지금까지의 견해를 승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 그게 바로 그 말하는 거는 신의 섭리인데 개념은 이 신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개개의 의지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일부 전기 작가나 민족의 역사가들은 이 힘을 영과 군주에게 본래부터 구비되어 있는 권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면 또 권력과 법에 대해서 장황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아니고 신의 섭리 이콜 민중사관 이렇게 도출하는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지금까지 이 소설에 쭉 말하는 역사관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한 겁니다. 좀 비슷하게 맞아져요? 모르긴 하지만은 현대 역사학으로서는 저기에서 더 나간 건 없어요. 이 전형을 통해서 말하는 역사관이 그대로 통용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는 또 이 역사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예,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 봐요. 미국 대통령 한마디로 예를 들면 중국의 관세 25% 하면은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신문 기사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것만 생각했죠. 좀 생각을 넓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에 얼마나 많은 회사 사장과 종업원과 청소부까지 봉급이 깎이거나 모가지 잘리거나 승진될 게 못 되거나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 무역협정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 뭐 어떻게 해라 그 한마디 가지고 또 팍 그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뭐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꼭 도스토옙스키 저 역사관 마지고만 가지고 현대 사회를 이해한데도 대단히 부족한 게 많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한 대통령이나 집권자가 용을 쓰고 악을 써도 결국은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안난 가리는 할 겁니다. 끝내겠습니다.